국내외 예술인들이 임진각에 모였습니다. 정전 70주년을 맞아 평화선언에 나선 건데요. 모든 전쟁을 반대하고 예술을 통해 더 큰 평화를 실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거룩하고 뜨거웠던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한반도에서 막을 올린 예술가들의 평화선언이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전쟁을 멈추고 임진각에 모인 국내외 예술거장들. 활동하는 분야는 다르지만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평화를 불렀습니다. 김동연 지사도 더 큰 평화를 위해 앞장서겠다며 선언에 동참했습니다. 평화는 과정입니다. 그 지고지난하고 험난한 과정을 거쳐야 될 것입니다. 평화는 경제입니다. 평화는 경기도민과 대한민국 국민의 경제입니다. 일본 영화감독 이누도 이신, 뉴질랜드 문학과 수주 등 다섯 명의 해외 예술인도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국내 예술인들도 더 큰 평화를 위해 뜻을 함께했습니다. 예술인들이 예술적 감성으로 평화를 선언하는 것은 여러 가지 강력한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전쟁 연습을 하고 그리고 전쟁을 옹호하고 전쟁을 미화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술로 평화를 좀 이끌어보고자. 이번 평화선언은 정전 70주년을 맞아 국내 예술인들이 조직위원회를 만들고 경기도가 힘을 실었습니다. 김동연 지사는 행사에 앞서 국내외 예술인 27명과 오찬을 갖고 평화를 위한 과정에 함께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경기지TV 이슬비입니다.